자, 여기 보시면 전원을 넣었는데 꺼졌다가 또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죠. 안녕하세요. 이번 달한 열흘 만에 중고 컴퓨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다섯 대, 다섯 대를 매입을 했는데요. 아, 이거 또 4세대. 4세대가 두 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세대, 그리고 AMD 빗세라 FX 6300. 이렇게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20인치. 20인치가 네 대가 들어왔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났더라고요. 아, 이게 모니터가 그래도 한 27인치 이상은 돼야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데 20인치 정도면 아 이거 잘안 나가요. 잘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언제 판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어쨌든 매입을 했으니까 정확한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대 중에 첫 번째 컴퓨터, 이 컴퓨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먼지가 그냥 상당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청소하는데 최소 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요. 아, 이거 그냥 방치만 하셨는지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괜히 잘못 사용하셨다가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먼지가 저렇게 많으면 무조건 하고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전기 때문에 고장이 납니다. 우선 부팅은 잘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SSD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하드가 한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4세대 i3 4130. 메모리는 4기가가 2개, 8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GTX 750.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i3 4130이면, 사무용이나 유튜브, 그리고 지금 사양으로 롤 온라인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신에 완벽주의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진 않겠죠. 한 10년 정도는 되긴 했지만 아직 쓸만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상품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느리게 판매가 됩니다. 이것도 완제품으로 만들어보고 판매가 안 되면 전부 다 분해해서 각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컴퓨터는 고장이 나진 않았습니다. 다른 컴퓨터를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컴퓨터. 아, 이것도 그냥 먼지가 상당합니다. 먼지가 이렇게 많으면 아, 청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오래 걸리고. 야, 이것도 그냥 먼지가 상당합니다. 청소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거는 AMD 제품이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컴퓨터는 FX 6300 6코어 제품이고요. 메모리는 2기가가 하나가 장착되어 있네요. 두 개. 인데 하나는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픽 카드는 좀 전과 같이 GTX 750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메모리 8기가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 정도 사양이면 롤게임 즐기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은 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AMD FX 6300 CPU가 들어간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인텔 i5 2500보다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는 분 분들한테는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물건 자체가 판매가 안 돼요. 이거는 상품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음 컴퓨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장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요새 AMD 제품 자체가 고장이 많은데 고장이 안 나서 다행이고요. 아, 이 오래된 컴퓨터는 정말 이제 안 나가요.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이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컴퓨터는 이왕이면 좋은 거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요거 컴퓨터고요. 아, 이것도 4세대 i3 4160. 첫 번째 거는 4130인데 이거는 4160이네요. 메모리는 4기가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내장형. 이거는 SSD가 안 들어가 있고 하드디스크 500기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 500기가 도시바 500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도 아, 사무용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많은데, 아 이게 진짜 이런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게 상품 가치가 없다 보니까는 물건이 들어와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이거 다섯 대 다 들어와봐야 이거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차라리 7세대 이상 뭐 8세대 아니면 뭐 11세대 12세대 좀 사양이 높은 거 게이밍 컴퓨터 그런 거는 그냥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도 금방 잘 나가는데, 이런 구형 컴퓨터는 싸게 팔아도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게 문제죠. 제가 아무리 싸게 매입을 하고 싸게 팔아도 물건이 나가질 않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 컴퓨터인데 앞에 시드론 베이나 이 뚜껑들이 다 날아갔어요. 이거는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부품으로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삼성 컴퓨터 사양은 i32120 2세대 제품이고요. 메모리는 4기가, SSD는 120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 이것도 그냥 전부 다 다섯 대가 먼지 장난이 아니에요. 아, 먼지 상당합니다. 가뜩이나 상품 가치도 없는데, 아, 이거 다 청소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야, 이거 인건비 나올까요, 이거? 2세대 i3 제품은 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AS하는 용도로 쇼핑몰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완제품으로 해봐야 안 나가요. 자, 마지막 컴퓨터 한 대, 이거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거 컴퓨터 다섯 대 청소하려면 몇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이거는 쿨러가 조금 부실하네요. 그리고 뒤에 백패널이 없습니다. 이거는 6세대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양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원을 넣었는데 꺼졌다가 또 켜졌다가 또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러한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메모리를 뺐다가 끼거나 아니면 여기 24핀을 뺐다가 끼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꺼졌다 켰다 하는 증상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끄고, 자,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꺼졌다 켰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메모리를 먼저 닦아주고 테스트를 하시는 게 간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메모리를 뺐다가 껴서 테스트하는 방법. 자, 메모리를 꼈고요.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지나요? 안 꺼지죠? 자, 꺼졌다 켜졌다 하는 증상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전에 꺼졌다 켜졌다 하는 증상이 있었었는데 메모리 한번 닦아주니까 그런 증상이 싹 사라졌죠. 이거는 CPU가 6세대 G4460, 메모리는 DDR4 4기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SSD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 이거는 6세대라 쓸만하긴 한데 CPU가 0 아닙니다. CPU가 0 아니고 4세대 4130, 4160 요 CPU가 성능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i5 6500 이상 CPU를 하나 구해서 장착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조금 상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GTX 750, 그 750을 여기에 컴퓨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상품 가치도 있을 뿐더러 판매가 조금 더 빨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부품이 좀 허접하지만 상품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다섯 대가 전부 다 이상이 없이 부팅은 잘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 다섯 대를 매입을 했는데, 아, 이렇게 오래된 거는 이제 이게 손 보기가 이제 귀찮아요. 귀찮아서 바로바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구석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심심할 때 그때나 한 대 한 대 만져가지고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10년이 넘은 컴퓨터들은 아, 이제 손대기가 이제 귀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많고 이거 6세대 제품이긴 한데 이거였나요? 아, 이게 너무 더럽다 보면은 요즘에 많이 게을러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청소하기가 이제 싫어집니다. 이러한 구형 컴퓨터가 아니고 좀 게이밍 컴퓨터 사양 좋은 거, 그런 거는 차라리 먼지가 아주 많아서 더럽더라도 청소하는 게 재미있어요. 왜냐면 청소한 만큼 그래도 빨리빨리 판매가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도 재미가 있는데, 이런 컴퓨터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빡빡 닦고 광택을 낸다 하더라도 물건이 안 나가니까 보람이 그다지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매입을 했으니까 우선은 6세대 제품부터 손을 보고 제가 CPU가 한 6600이 하나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냥 나름 게이밍 컴퓨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흘 만에 컴퓨터 매입을 했긴 했는데 또 4세대 제품이 들어오고 이런 컴퓨터가 들어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꼼꼼하게 정비를 해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